오늘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 그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 지켜 주시기를 미리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죠. 맥주 감사절의 초점은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는 그런 사회로 변했지만, 직접 수학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가까이 다가옴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사이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들, 삶의 방향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본문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가득한 삶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많은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뎌지면그 삶의 결과, 결론이 이렇게 난다는 거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이 말이라. 이것이 끝이에요. 덫이 무엇입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덫에 빠졌다라는 것은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뜻밖의 덫이라는 것은 돌아올 기회가 없고 빠져나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얘기죠. 참 끔찍한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조심해야 하는 삶을 조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져집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데 깨어있으라만 얘기하시면 기도하라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이두 가지예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의 그 끝이 전혀 다릅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되냐면 능히 이 모든 일을 피하게 되고 인자 앞에 서게 되리라 아멘 끝이 달라요. 방탕함, 술취한 생활의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화해지는 결론은 덫이죠 그러나 기도하고 깨어 있는 자의 끝은 인자 앞에 서게 되는 끝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삶, 조심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방탕하게 되고, 왜 술취하게 될까요? 왜? 성경에는 이 술취함과 방탕함이라는 것이 같이 나와요. 이단어들과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중독된 심각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방탕, 그냥 술취함이 아니라 중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방탕함이고 술취함입니다. 알코올 중독을 아시죠? 그런 중독의 중독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연구소에서 정리한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 초기에 양육적인 돌봄의 심각한 방해로 인해서 자기애적인 성격의 장애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격 장애가 알코올 중독을 발생하게 만들고요 외부의 대상과의 관계를 신뢰하지 못해서 자꾸 자기 안으로 자기 내부로 철수하여서 고립되고 장심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면 버림받았다. 나는 혼자다. 뭐 이런 느낌을 받고 고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더욱 더 고통스럽게 하죠. 그것이 바로 술입니다. 자기애적인 성격 장애 그리고 외부의 스트레스 갈등 긴장 이것이 곧 자존감의 기능 결여로 나타내기 때문에 술을 자꾸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술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뭐 다른 중독들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저는 이 중독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기 존재의 오해로 인한 심각한 결과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기 존재에 대한 오해. 그것에, 그것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아주 심각한 결론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자기 존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들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순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의 이미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관계들 속에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 그런 거지. 현실이 그런 거 아니야? 삶이 그런 건데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잖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상속으로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산으로 상속받는 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상속받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자기 존재에서 존재의 오해에서 비롯된 이러한 결과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더 끔찍한 결론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 존재의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오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어야 돼요. 여러분, 오해 계속하고 살아가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5 0이 3은 2라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세 번만 이해하면 이해, 이해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오해는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존재에 대하여 이렇게, 이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풀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는 지난 3주간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기도에 대한 강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3주간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하며 가장 눈물 나는 감동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국적이나 나이, 인종, 언어, 능력, 소유, 명예, 권력, 이런 신분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일 처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관 없습니다. 여기에 장노님, 권사님, 집사님 다 계시지만 누구든지 상관없이 벌거벗은 상태로, 기도할 때는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 앞에 서게 하고요. 십자가 밑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로소 자기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리고 십자가 밑에 서게 될 때에 온전하게 이해를 할수 있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오해했구나.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용서받을 자격 없는 탕자입니다. 자격 없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시니 감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 존재는 이것밖에 없어요.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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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되게 부담되지 않으세요? 저는 부담이 막 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만 들으면 답답합니다.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에 담긴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은 유혹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사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 유혹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니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봐, 너는 충분히 능력 있어. 너는 충분히 가질 자격이 있어. 이거 가지면 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권세를 줄게. 이렇게 자기 존재에 대한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 유혹에 틈을 줘서는 안 돼. 요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게 될 때, 광야 끝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음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어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말이죠. 항상 듣는 말이고요. 매일 듣는 말이어서 기도합시다란 말에 아멘을 안 하시네요. 침묵의 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해를 풀어야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모든 인들은 사단에게 유혹을, 유혹의 틈을 주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예요. 순간, 그 틈. 작은 틈으로 들어온 유혹과 속상임의 결과는 분명히, 분명히 있습니다. 뜻밖의 덫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건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함으로 참된 그리스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나눠볼까요? 기도합시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우리 본문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멘.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둔하여진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짐을 지다, 내리누르다, 피곤하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짐진 것 같이 그런 어려움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수많은 염려, 고민들, 스트레스와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죠. 또한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발생되는 것,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영향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는 것을 조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또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네, 아이고 기도하면 했잖아요. 기도하라 했으니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그림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힘노스라는 단어에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잠, 영적인 무감각, 졸음, 죽음, 그 영적인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힘노스고 그에 반대되는 개념을 가진 단어가 바로 오늘 깨어 있으라라는 아그립네오라는 거죠. 마음이 둔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냥 피곤하다라는 뜻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죽음, 영적인 잠에 든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육체적인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냐면, 영적으로 죽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어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참으로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으라,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또 질문으로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하니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참 부담이었는데 이 말씀 들으면 더 부담이 돼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면 믿음이 없는 거다. 염려하는 성도가 아니다. 뭐 이런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든다고 여러분 아니겠지만 자꾸 이 믿음에 대하여 불확실해지고 막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염려하지 마라. 마음만 먹어서 염려가 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다고요. 저는 지금도 염려가 됩니다. 담임 목사님 오시면 어떤, 뭐, 무슨 얘기를 하실까? 지금도 여기 서서 설교하면서도 그런 염려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돼요. 제가 이상하죠.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없는 걸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깨어있으라.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의외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게로 오라. 갈팡질팡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돌아서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서자,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입니다. 현실이 그렇다면 현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곧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께로 가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 감사를 시도하라. 영어로 그렇습니다. 예.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감사를 시도하라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감사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목과 내용이 뭐라고 그러죠? 따로 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왜왜 왜,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이 시작되는데 저는 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이 스스로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9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죽게 감사하며, 감사는 살아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산자의 특권이에요.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살아나게 되는데 살아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할수 있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살았나? 나의 영이 죽었나? 를 점검해 보려고 하면 감사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드러나요. 현실의 염려로 마음이 무뎌지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해요. 그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가지 못합니다. 성경의 출애굽의 광야 이야기를 보면 감사하지 못한 자들의 결과가 어때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육체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뎌진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무뎌진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를 시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스스로 조심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감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드려지는 모든 감사가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런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나누겠습니다. 감사를 시도합시다. 살아있는 그리스인이 됩시다. 여러분, 세번 했거든요. 나누기를. 주변에 지금 네분 이상이 계시는데, 다들 한명한 탭만 계속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주변에 계신 분들 이제 세번 했으니까 두명 이상. 이렇게 한번 건면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그리스인이 됩시다. 또한 번만 하시네요. 아, 한번 하면서 고개 이렇게 눈맞춤 하시는 거죠.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